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근데 뭐 하려고 그랬지? 자, 드래곤 파일을 많이 만들어 놨었네. 파이는 힐링 포션으로 쓰려고 했을까? 여기 일단 썩어가는 알부터. 아, 참, 저기도 탐색 한번 해본다고 했지? 인가스님 어서오세요. 저희도 탐색 한번 해본다고 했으니까, 어여, 빨리. 일단 썩어가는 거 다 넣어놓고 이것도 한번 동굴 한번 갔다 오면 괴물고기가 엄청나. 못 하고. 결국 되게 너무나 많구나. 아이고, 야, 이 지팡이가 없으니까 피하기 힘들구나. 확실히 이속 지팡이가 이 벌크할 때도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었고요. 들어가라. 야, 꿀 따야지. 아이고. 아야. 어? 아이, 야, 집에 안 가?
저기 잠깐 탐색하고 오자. 사탕이 썩어버릴 것 같아. 여기를 탐색을 하려고 그러는데. 호박이 잘 자라고 있네.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구나. 아, 혹시 모르니까, 오, 뭐야, 이거? 이 썩은 다길이. 여긴 바로, 펭귄의 서식지였군. 개백사님, 어서오세요. 원래? 야, 준비야. 배고파하는 것들이. 자, 다음 세계로 이동하는 포탈. 2000. 내가 뭐 다 때려먹었지만. 어, 여기 뭐야? 여기 왜 이런 게 있지? 아, 쟤네 겨울 돼서 가고 죽은 애들 남은 거구나. 쟤 여기를 탐색을 안 해서. 오, 여기 거미 집이 있었네. 정말 오래간만에 여기 이런 뭐야 이런 녹색 부분을 탐색하는 것 같아. 잠깐만, 여기 돌덩이 지역인데 내가 돌 다 캤나? 여기는 버팔로 지역이 아니네요. 토끼 지역이야, 토끼. 아, 나 먹을 것도 안 갖고 왔네. 아, 탐색의 기본인 먹을 게 없어서. 아,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먹을 것 좀. 야, 조달해야겠다. 야, 딸기. 딸기, 딸기. 딸기라도 먹어야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 개미집 있네. 거미집 있네. 오! 3단계! 3단계 늘어나는 모습을 봤어. 토끼라도 몇 마리 잡아서 먹을까? 아이고. 아니, 왜 여기서! 아, 이게 싸워야 될 것 같은데? 피통이. 아, 불안한데? 아, 죽을 수도 있겠네. 아니다, 아니다. 고대 세트가 있으니까 괜찮아. 덤이라 그래. 근데, 저녁 다 돼서 나오면은, 불안해요. 우엉우엉진 거리인데. 오늘. 자, 덤벼! 오!
야 발동! 야 보호막 발동! 보호막! 그치! 뭐야 쟤들. 야 불에 지들이 타 죽어. 지들이 차 두었어 불에. 역시 고대셋은 장난 아니야. 야, 야 이렇게 싸우니까 정말 편하다. 내구력이 달긴 하지만 먹는 게 금방이지. 뭐 세팅할 필요도 없고 에너지 조금 뭐 조금 다는 거 한 30다나? 36 정도 달았네. 아까 에너지가 88이었으니까. 정말 별거 없네. 무슨 특이한 지역이라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돼지가 지키고 있는 성이라든가. 가자. 별거 없었다. 별거없는 동네였어. 텔레포트 지팡이를 쓰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솟구치는구나. 별거없네요. 사탕은 대신 피를 3이나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사탕이 뭐 이렇게 정신력 음식들은 여러 개를 먹게 되잖아요. 한 번에 보통 15밖에 안 채워주기 때문에. 근데 사탕의 단점인 그 에너지를 자꾸 갉아먹기 때문에 호박국에 좋긴 하지만 만들기가 쉬운 관계로 사탕이 자주 애용이 되죠. 호박이 좋은 이유는, 그러니까 야채 중에 호박이 좋은 이유는 호박은 호박쿠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야채로도 쓰일 수 있고 두 가지 용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낚시나 좀 할까? 피시 스틱이나 좀 몇 개 만들어 볼까? 비가 돼지들. 돼지들 몇 마리 잡을까? 야. 에로에님 어서오세요. 늑대님 어서오세요. 음식 중에 좋은 건 만두가 좋아요. 만두 보존기간 일단 길어요. 체력 40 채워주고 정신력 5를 채워주는데 정신력은 거의 뭐 필요 없고. 아니 잠깐만 저기 썩어가는 그걸 맞아. 썩어가고 있을걸? 아 이거 하나 못하네. 꽝. 그리고 이거 넣어놓고. 아 이거 곧 이거 먹어. 아 야채 넣어놓고. 이거는 필요 없어요. 용과가 좋다고 하는데 난 좋은지 모르겠어. 일단 보존기간이 짧아. 그게 맘에 안들어. 다른건 다 좋은데. 그리고 나뭇가지가 많이 들어가고.
보존기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그 상하는 거는 이 그 불에다가 그냥 구우면은 좀 늘어나. 아이고 뭐야. 이거 일단 넣어놓고 먹죠. 어! 잠깐만. 썩은 닭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마블 여기다 놓고. 저 가려놓은 힐링 셀브를 만드는데 들어가죠? 모르겠다. 야, 전선 다 황금으로 바꾸자. 아, 다 황금으로 바꿀까? 아, 필요도 없나? 아, 잡템 다 가져가. 필요도 없는 거. 다 황금으로 바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넣어놓고. 자, 황금으로 바꿔, 황금으로. 자, 만 그러기 전에 일단 고기부터 숨어야 되지. 아, 나이스. 이거. 다섯 마리. 야, 돼지야, 이거 먹어. 우부부부부. 제네랄. 야! 어? 야, 돼지. 야야야, 다 들어가지만 안 돼! 아, 다 들어갔어. 안 들어가네, 있나? 아, 다 들어갔어, 씨. 뭐, 어쩔 수 없지. 황금으로 좀 바꿔오죠. 건강하니까. 이 돼지킹도 이 본거지 근처에 있어서 정말 좋아. 조금만 가면 바로 돼지킹이라. 자, 길버프 받고 쭉쭉. 돼지야, 너 아직 안 자지? 얘 뭐 장난감을 좋아하냐? 됐죠? 대기업 농장이라니. 일단 씨앗을 18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잠깐! 아니, 이건! 잠깐만, 저기. 위치 확인해놓고, 일단. 위치 확인해놓고. 자, 저기 생겼어요. 아, 저거 잡으러 가야지. 마모스. 마모스 코를 얻기 위해서. 네, 여름에는 빨간 코가 나온대. 빨간 코 얻어야 되는데.
겨울에 나오는 맘모스와 여름에 나오는 맘모스가 다른 코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빨간 코를, 빨간 코까지 만들면 이제 모든 테크는 완벽하게 건물을 안 만들어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것도 그 알아서 따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참, 한 가지 실험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괴물꽃 있죠. 괴물꽃이 내 일을 알아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뿌리까지 뽑아 먹는지 어쩐지는 몰라가지고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한번 해보죠. 일단 호박부터 다 하고. 아, 이것도 걸음피우로 하겠네. 사장님 어서오세요. 참, 살수님, 그 내가 예전에 활동했던 카페 그 찾았다라고 해놓으셨던데. 제가 일단 똥, 똥 가지고요. 잠깐만, 내가 씨앗이 몇 개나 있지? 31개. 자, 이거 다 씨앗으로 바꾸면 80개니까 그래도 한 120개는 나오지 않을까? 많이 나오면 120개. 네, 그 발더스 게이트를 좋아했던 때가 너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그 테이블 RPG를 되게 좋아했어요. 지하 2층은 지금 두 개째 클리어하고요. 제 동굴이 세 개, 네 개 있는데, 예, 세 개째 클리어하고 있죠. 자, 이 정도 바꾸면 이 일반 씨앗도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아, 이거 씨앗 한 번에 이렇게 쓸어 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 하운드 나오면 아 그냥 몸으로 떼어서 그냥 다 죽여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귀찮아 죽겠어 저걸로 죽이기. 자, 딱 120개 딱 나왔네. 이야, 이러면 몇 개냐? 120개, 151개. 아직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일단 똥부터 줘서 걸음 좀 주고요. 자, 이거 걸음 주고, 이거 걸음 두고, 이거 걸음 두고, 이거 걸음 두고요. 없어야지. 오케이. 자, 씨앗 심고.
이렇게 하면은 겨울에도 충분히 야채를 집어 먹을 수 있을 거야. 뭐야, 내가 먹을 뻔했다. 씨앗을 내가 먹을 뻔했다. 한 번에 샥 심고 샥 뽑아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여기도 저기도 걸음 줬어야 되네. 농장 늘리는 건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 이거! 아니, 바보같이 이거, 이것도 황금으로 변하려고 갖고 갔는데, 이치. 아, 다시 갔다 와야 되잖아, 이러면. 이거 4%밖에 안 남았네, 그리고 무기. 무기 하나 더 조달해야겠네요. 가까웠을 다행이죠. 돼지야, 황금 달아. 아주 황금을 뿌리는구나, 이거. 이거 언제 다 주워? 야, 황금 겁나게 많이. 이거 황금 다 어쩌지? 이거 버려야 되나? 땅바닥에 버려놔야 돼. 전선 주면은 황금 대뱉는 부자가 되겠죠? 일단 여기다가 황금을 넣어놓는데 아마 모자랄 거야. 그죠? 여기다가도 황금 버려놔. 됐지? 뭘 하려고 하냐면, 자, 여기 이게 있죠? 이게 바로 일단 시험 삼아 여기다가 한 이 정도에다가 집어넣고, 저게 이 주변에 있는 걸 다 먹어버리거든요. 한번 시험해보는 거예요. 만약 만약 그 모든 걸 다 먹어버린다면 망한 거고요. 저것만 먹어버린다면 안 망한 거죠. 아, 이거 다들 먹어야겠네. 내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지푸라기라 그 지푸라기 있죠? 그거랑 저 이거를 뜯는 시간을 감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절약이 되겠지. 자, 빨리. 신세계님 어서오세요. 깨리암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자, 이게 이제, 야, 너 혹시 비료 같은 거 줘야 되냐? 비료 줄까? 비료 안 되네.
슬슬 동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그 전에 무기 하나 가지고. 아, 여기 쓰레기가 많아. 이렇게 아, 쓰레기 버려. 이거 쓰레기가 많아. 먹어 이거. 이거 무기 하나 더 가지고. 방어벽은 충분하고. 가자. 어, 여기 있었는데? 어? 그새 사라진 거 아니야? 아, 설마? 아, 아, 저기 있다. 아, 안 사라졌어. 아이, 다행이다. 자, 이쪽으로. 자, 계속 이쪽으로. 어, 야, 어딨냐? 원래? 드워프님 모습이세요? 어? 이쪽 맞는데? 좀 아래쪽으로 가야 되나? 아, 여기 있다. 네, 좀 더. 사선으로. 이쯤. 오케이. 자, 계속. 이번엔 아래쪽. 여기. 그 다음에 이쪽. 조금 위. 여기. 어? 아니, 뭐야, 이게! 아, 여기서 끝났대! 아, 이씨, 이런 게 어딨어, 이씨. 어, 저기 생겼다. 뭔가 생겼다. 자, 이쪽. 자, 이쪽. 그리고 이쪽. 아, 여기. 아, 여기 있네. 어디야 이거는. 이쪽. 저기 있네요. 자, 이번에는 제발. 자, 이쪽. 아,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네요. 이쪽으로. 자, 위로. 아, 근처에 있대요.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나왔다. 어? 야. 어. 자. 좋아. 빨간색 코. 아우, 드디어 빨간색 코를 얻었네. 빨간색 코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있었나? 어, 여기 있었구나. 코끼리. 아, 이씨. 그냥 다음부터는 정말 그냥 잡아야겠어. 귀찮아 죽겠어, 하기. 쓰레기가 쌓이네, 계속. 자, 여기서 거미줄 8개. 좋아. 브리지 베스트! 라고 해보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얻고 싶었어요. 모든 아이템을 하나씩 다 콜렉션이죠. 이러면 이제 정신력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하나 먹고. 사탕이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벌꿀을 따죠. 요 피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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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파. 게다가 하운드도 오고 있어. 하운드도 오고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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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운드 오고 있어. 하운드. 자, 하운드 왔는데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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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여기다 죽이자. 어, 이거 다 타버리네. 저 다 타버렸는데? 아유, 뭐야, 저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야, 일로와. 일로와. 아유, 야, 저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야! 아유, 저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안 돼! 아, 예, 저장 안 돼요. 다시 해야죠, 뭐. 아, 나 씨. 아, 죽을 것 같아. 와, 이거 어떡하냐? 와, 일 냈어. 아, 나이스. 아유, 씨. 아, 미쳐버리겠다. 아유, 아유. 아, 할 말이 없네. 아,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와, 아니 뭔 놈인 거지. 아, 여러분 저 불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 아,
아, 또 다 태워먹었어. 아, 자꾸 아소리밖에 안 나와. 아.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아. 뽑아와야죠 뭐. 어쩔 수 있나요? 자, 여기 가서 잣나무까지 많은 데서 여긴 내가 다 뽑아왔고 여기서 뽑아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 뽑고 여기.. 아 지금 이게 안 보이지?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이는구나. 여기 뽑고, 여기 뽑고. 아, 먹을 거 갖고 와야지. 아휴. 맞아요. 근데 어차피 이 세계도 동굴 저거 한두 개 저거 하고 다음 세계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지금만 파오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다. 벽을 만들어 놓으면, 어, 그래, 벽 만들어 놓으면 되겠구나. 그래, 벽 만들어 놓자. 좀 여기서 일단 좀 캐고. 그래, 벽 만들어 놓자. 벽을 잘 안 써가지고. 돌벽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 돌벽 있으면은 불이 옮겨 붙진 않겠지? 돌벽으로 이렇게 둘러 싸놓으면. 아 근데 쟤네들이 하운드 때문인데 거의 하운드가 돌벽 안에서 리젠이 되면 그게 그것도 정말 문제인데. 저 얼려 죽이면 괜찮으려나? 얼려 죽이면 다시 농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100개는 끌고 가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 싹 끌고, 아, 저기도 나왔네. 그, 음식도 두 개 갖고 왔고. 하는 마음으로. 100개요? 금방이요. 100개 금방 하는데. 금방이에요, 금방. 생각보다 금방금방이에요. 조금만 하다 보면 100개 뭐 금방 되는데요, 뭐. 아, 여기 벌집이 있네. 이거 삽 하나 쓰는 게 거의 100개일걸요?
삽질의 대가가 됐어요 이미. 삽질이라면 주인공이 맡겨. 포크레인보다 삽질을 더 잘할 것 같아. 어드벤처요? 어드벤처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죽을까봐? 죽으면 어떡해! 나중에 여기 탈출하기 전에 어드벤처 한번 할까? 어드벤처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예, 언락 안 돼 있어요. 드래곤파이가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이 배고픔 수치를 되게 많이 채워줘. 거의 만능이라고 하긴 할 수 있긴 하죠. 드래곤파이가 배고픔도 많이 채워주고 체력도 많이 채워주고. 하지만 나뭇가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먹은 것 같은데, 그죠? 저쪽으로 이동, 이동. 뜯어 먹을 만큼 뜯어 먹었어. 여기 가다가 몇 개 있는 거 뜯어 먹고. 아이템 못 가져간다고요? 다른 월드로 이전할 때.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그 아이템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했는데 또 틀리네. 아무것도 못 가져와요? 아 그래? 아니 나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빠 그냥 다음 세계로 갈까? 아 그래도 뭐 이미 시작한 거. 소지하고 있는 건 가져갈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구나 했는데. 그러면 다 빈 인벤토리에 빈 창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 사람마다 뭐 틀려 다. 아 우연찮게 금치가에 걸리셨네.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금치건놀이 그만 거기까지. 창고요? 창고가 뭐 있어요? 창고가 뭐지? 창고로 가져갈 수 있어?
일부러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아, 꼽아 넣으면 4개 인벤이 생긴다고요? 그럼 4개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크램프스 가방 가져가고, 크램프스 가방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크램프스요? 제 61화에서 70화 사이에 아마 보면은 예, 크램프스 득하는 게 있을 텐데 64, 3화? 뭐 그 정도 있을 텐데 제가 이거 1일차부터 다 녹화를 해놓은 걸 유튜브에다가 올려놨거든요? 1일차부터 어떻게 진행이 막 굶어 죽기도 하고 별별걸 다 죽었네 그냥. 리플 영 이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감사 찍어 고마워요. 그거 막대기 꼽으면 바로 이동하는 건 아니죠? 꼽아봐야겠는데? 자, 꼽아보러 가자. 크램프스 가방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크램프스 가방이 들어가면 예, 여기다가 꽉 채워가지고 가면 되지 뭐. 가방만 4개 가져가면 되겠네 뭐. 그러면 가방만 피그백도 3개 해서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가방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근데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냥 안 될 것 같아. 그 일반 가방은 안 들어가요? 딱 100개네. 일단 그게 궁금하니까 그것부터 해보고 가자. 아 이거부터 심고 갈까? 그것부터 하러 갈까? 나를 모르모토로 쓰시는 시청자분들은 미워할 거야. 아이고! 아유!
아무튼 텔레포트 지팡이 저거 씨. 안 돼. 어? 삐뚤빼뚤 하다 또. 또 삐뚤빼뚤이야. 아유, 마음이 굽었어. 아유,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아, 나이스. 이게 실제 모내기 방식이 그 줄 하나 튕겨놓고 그 줄에 맞춰서 심어요. 최대한 적은 건에 많은 걸 심기 심으려고 적은 건에 많은 걸 심으려고 실제로 예 선 하나 놓고 간격 맞춰서 쭉 심죠. 나이트? 어떤 나이트? 뭐 이거요? 저거요? 그냥 별 쓸 차례가 없던데 그냥 만들어봤어요. 그냥 주변 밝혀줬던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만들어봤어. 그냥 있길래 뭐 하는 건가 해서 하나씩 다 만들어봤어요. 하나씩 이것저것 가보죠 뭐. 아 애니님 어서오세요. 어이 뭐야 쓰레기가 됐네. 어? 잠깐만 정신력이 안 차는데? 어 아이 이거 아 그냥 가져가서 먹자. 근데 확실히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자, 가보죠. 가방도 하나 만들어서 한번 넣어보고.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디였지? 아, 이 밑이구나. 확실히 예 그냥 안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말이 안 되겠죠. 아이템 4개를 가져갈 수 있으면 일단 먹을 건 안 가져가겠네. 4개면 자, 다 왔고요. 잠시만요.